대부분 다 틀린 문제지? 치킨 에스야메! 이게 거의 영어 수준으로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깨뜨구쇽! 뭐야,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조회 시간대 핸드폰을 안 냈어? 너 폰 가져와! 대신 아씨야! 아, 네. 햄버거 is fucking yummy, yummy! 저, 선생님. 뭐야, 왜 왔어? 핸드폰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 햄버거를 맞아볼래? 그게요, 사실. 오늘 엄마가 암수술하는 날이라 핸드폰을 낼 수가 없었어요. 수술 끝나고 결과 들어야 해가지고요. 이게 허다다, 이제 부모님을 팔아! 너 미쳤네! 아니에요, 쌤, 진짜예요. 지금쯤이면 딱 아빠한테 엄마 수술 결과 연락 왔을 거예요. You liar! 반으로 들어가! 너도 처음은 심하다! 핸드폰 받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쓰이니? 거짓말 아니에요! 저 엄마 수술 결과 확인할 겸 인증 같이 해드릴게요. 야, 여기! 모자 깨지? 스투핏! 장난치지 마세요. 어머니 수술 결과만 빨리 확인할게요. 너 폰 주면 조작해서 인증할 거 아니야? 요즘 핸드폰으로 계좌 돈 액수까지 조작하더구만. 비밀번호 알려줘. 선생님이 확인할게. 제 폰 비번을 왜 쌤한테 알려드려요? 그럼 수술 결과 확인하지 말던가. 인증 못했으니 거짓말로 여기고 일주일 죽어다 앞세요. 하... 3117이에요. 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주작 아닌 것 같네? 하... 다행이다. 쌤, 이따 동네 시간대 돌려주시는 거죠? 아니, 안 된 건 아닌 거지. 일주일 앞서요. 쌤, 암수술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쩌라고? 부모님이 암수술이 있던 수술 받다 돌아가시던 뭐던 학생이면 규칙을 지키고 학생의 법무를 다해. 일주일 앞서요. 아니, 무슨 예시를 들어도 수술 받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찡찡대지 말고 반이나 돌아가세요. 네. 이마스 사랑해요. 뭐야? 내 폰 아닌데? 어디서 울리는 거야? 어, 아까 김영준 번쓰고 다시 안 넣어놓고 주머니에 넣어놨구나. 아, 기자 계시네. 우리 레터시 카드 놔야지. 끝났잖아. 뭐야? 돈이 3만원밖에 안 남은 거야 벌써? 이걸로 어떻게 월급날까지 2주를 버텨? 아, 진짜 미치겠네. 오마카세를 괜히 이번달에 3번이나 갔나?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치킨 먹으니까 졸리네.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 배고파! 집에 뭐 먹을 거 없나? 오랜만에 요리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구먼. 오늘은 내가 볶음밥 요리사! 이 연보 계속 끓어! 짜장을 넣지 않았는데 왜 짜장 새끼야?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되지. 볶음밥에서 왜 상한 간장 계량 맛이다? 이 연보 계속 끓어가 아니라 강철이 연금술사 계속 끓어잖아! 배고파.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상한 간장게장 한 입밖에 못 먹다니 영양실조 오는 거 아니야? 아, 상인아! 내 오해원같이 귀여운 볼살 어디 갔어? 왜 얼굴이 반쪽이 된 거야? 이러다 기울어서 기절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좀 사귈걸. 그래야 돈을 빌리지. 그냥 3만원 남은 거 좀 쓸까? 아니야, 그랬다가 진짜 중요할 때 못 쓰면 어떡해. 신중해야지. 아니, 그래도 치킨 곱창 탕수육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돈 빌릴 친구는 없어도 제자는 있지.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어, 얘기해줬었는데 1117이었나? 아니네, 3117인가? 오, 맞아! 배달 시킬 수 있어! 치킨, 피자, 곱창, 탕수육, 족발, 햄버거, 돈가스, 떡볶이 골라서 있잖아! 야무지게 시켜야지.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갚을 건데 음식 좀 시켰다고 뭐라 하겠어. 일단 치킨부터 결제요. 아, 뭐야, 주민번호 앞자리 지나고 뜨네. 하늘 날아간 우리 엄마 생일도 모르는데 내가 얘의 생일을 어떻게 알아? 아, 다 왔는데 왜 여기서 바뀌냐? 아, 카톡대기 살짝! 후식으로 달도 얼은 디저트 먹고 싶은데. 역시 후식으로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기 달 고구마 피자 떡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오, 설레. 연애를 왜 하니? 배달복 뜯을 때가 가장 설레는데. What the fuck? 리뷰 이벤트용 스파게티 왜 알았어? 고구마 피자에 스파게티 올려서 싹 싸먹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여보세요, 여기 방금 주문한 서울과 아파트 300 이동인데요, 리뷰 이벤트 스파게티가 알았네요? 어, 그럴까요? 잠시만요. 어, 손님, 리뷰 이벤트 신청한다고 안 해주셨는데요. 뭐라는 거야, 신청했는데요? 어차피 영수증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오, 어,
어플리케이션 버그 걸렸나 보네요. 난 분명 적었으니까 갖다 줘요. 저희 측 실수가 아니어서 리뷰 이벤트용 스파게티 보내드린 건 어렵습니다, 손님. 난 분명히 적었다고. 적은 기억이 있다니까. It's real. It's real이요? 아무튼 배달 어플 고객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얘기해보세요. 저희 가게는 주문 들어온 대로 그대로 보내드린 건데.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내가 진상짓 했니? 내 돈 내고 내 피자 산 거야. 나 고객이라고. 진상 취급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스파게티를 보내드리려면 저희 쪽에서 배달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라 손해를 봐서 그럽니다. 배달료? 그거 고작 3-4천원 아니? 지금 3-4천원 아끼자고 손해만이 다 취급하는 거야? 예, 근데 어떡하니? 너나 누군지 모르지? 난 맛집 속의 쇼츠 유튜버야. 너 잘 걸렸다. 여기 불친절하다고 올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내면 피자가 식잖아. 난 고구마 피자에다가 스파게티 싹 싸먹으려고 한 건데 피자도 다시 보내줘야겠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저도 당하지 않고 일 키울 겁니다. 닥치고 스파게티나 보내! 여보세요? 공짜 피자 얻어먹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더 밀어 붙일 걸 그랬나? 근데 왜 이렇게 하나? 얘네 설마 스파게티도 안 보내는 거 아니야? 띵동! 공지 나가요! 어? 쌤! 야! 너 뭐야? 너 학생이 배달을 하니? 오토바이 면허 없잖아! 피자집 저희 부모님이 하는 건데 엄마가 암수술하셨으니 제가 얘를 돕는 건데요? 여기 음식점에서 200m나 걸어왔고요. 근데 진상이 쌤이었어요? 뭘 진상이야 이 녀석아! 그거나 줘! 아버지한테 괜히 일 커지게 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건데요? 그리고 음식점 소개 유튜버도 아니면서 왜 유튜버라고 협박하셨어요? 이게 진짜!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그거 주고 빨리 커! 안 줄 건데요? 선생님 자영업자 괴롭히지 마세요. 리뷰 이상하게 남기시면 학교 측에 말할 겁니다. 야, 어딜 가! 스위치 오브 스파게티 안 되나? 뭐야, 호텔 전화 중인 거야? 그게 진짜 확실해? 지금 가게 안 바쁘지?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상 전화번호가 왜 넘어오냐고! 폰 압수당했다며!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좀 늦어. 가게 바쁘면 전화해. 선생님 집 좀 들어갈게요. 뭐? 우리 집에 왜 들어가? 너 남의 집 들어가는 거 엄연히 범죄야! 범죄? 스파게티 주고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저 바빠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해서요. 뭐? 너 지금 선생님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니? 뭘로 경찰에 신고를 해! 힘 빼지 말고 너네 엄마 건강이랑 있어! 네, 거기 경찰이죠. 여기 제 핸드폰 가져가서 배달 음식 주문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 이건 엄마 핸드폰입니다. 야! 언제 알았어? 너 그거 오해야! 선생님이 돈 당연히 주려고 했어! 일단 신고 취소! 선생님이란 사람이 학생 번호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건 범죄예요. 큰 돈도 아니고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학생 번호로 배달 한 번 시킨 거예요. 당연히 사정 말하고 주려고 했죠. 제 걸로 거니까 쌤 벨 울리는데요? 고장 났다면서요? 고장은 선생님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 고장 났었는데 지금 고쳐졌네요. 어차피 고장 났어도 하신 행동은 범죄입니다. 사건 진행할게요, 경찰관님. 잠시만! 영주라! 신고 취하해줘라! 선생님이 수십만 원 훔친 것도 아니고 배달만 시켜먹고 월요일날 너한테 말해서 주려 했어! 영주라! 선생님 말하면 어딜 보니? 선생님,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잃어버린 자전거가 왜 선생님 집문 앞에 있을까요? 같은 자전거겠지! 쌤 이름이 김영준이에요. 사실 그게 가져다 놀라있어. 잠깐 빌린 거야. 1년 동안 빌리셨다고요? 진짜 돌려주려 했어. 아, 1년 동안 빌리신 거였구나. 경찰관분들, 선생님께 수갑 좀 빌려주시겠어요? 자전거 절도도 합의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쌤, 자유 좀 빌려주세요. 감옥 갔다가 1년 뒤에 자유를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교원 자격증은 못 돌려드릴 것 같아요. 안 돼! 엄청 잘 그렸는데? 내가 봐도 나 금손인 듯. 이 그림 계정에다가 올려볼까요? 이번 건 인기 좀 많을 듯. 반응 기대되는데? 보시다시피 전 그림쟁이입니다. 초일긴 제 나이 또래 중에서 아주 금손에 속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재능을 마음껏 세상에 뽐내기 위해 그림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팔로워는 무려 4명. 그중 2개는 제 부계고 하나는 엄마 계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림쟁이인 전 행복하게 그릴 수 있답니다. 고마워, 감사해. 내 이름은 킨스 에브란. 거주 미국 29세. 내 계좌가 저지당했지? 한국인의 도움 필요. 죽어. 그나마 있던 팔로워 한 명도 외국인 사기꾼이었다니. 나도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은데. 응? 도용 질이 있나? 너무 잘 그리니까 도용이라고 하는 것 봐. 응, 내가 그린 거 맞아. 근데 무슨 그림 보고 도용이라는 거야? 에? 뭐야? 이거 내 자켓 남자 버전인데 뭘 도용거려. 내가 그린 거 맞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민주야, 영화관 갈 시간이야. 아, 가기 싫어. 핸드폰 누가 무음으로 안 해놨어? 아, 죄송해요.
인스타 알림이네. 그 자식 설마 또 닭을 달았나? 쌀겜 TV 도용. 쌀겜 TV가 뭔데 씹다가. 김민주 뭐하니? 왜 계속 핸드폰 봐? 아 죄송해요. 쌀겜 TV가 누군데 도용이라 그래? 뭐야 자동 검색으로 바로 뜨네. 유명한 유튜버인가? 아주 그냥 내 자켓이랑 안 닮았기만 해봐. 어? 이거 닮은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린 거잖아. 뭐야 이 사람. 김민주. 네. 너 자꾸 누가 몰래 핸드폰 하래.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해? 죄송합니다. 핸드폰 이리 가져와. 네. 나왔어. 민주 너 핸드폰 몰래 하다가 걸렸다며 수업 태도 안 좋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떤 유튜버가 내 그림 허락도 안 맞고 도용해서 프사로 쓰고 있어. 유튜버가 써주면 오히려 선택받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내 허락도 안 맞고 도용했다니까? 아유 그 유튜버가 돈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림 좀 썼다고 왜 뭐라 그래? 아, 엄마 그거 다 나한테 돈 내고 써야 하는 거야. 그걸 왜 주라고 하고. 아유 뭐 그림 좀 쓴 거 갖고 돈을 내. 엄마 저녁 준비해야 돼. 얘 지금 구독자 99만이잖아. 3만 때부터 내 그림 도둑질해서 썼다고? 넌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골드버튼 못 가게 한다. 개소리하네. 아 이래서 유튜버하는 잼민이들은 사회 악이야. 저거 잼민이가 아니라 원작자면 어떡하려고? 그림 훔쳐 쓴 거라며. 아니 그림을 훔치는 게 어딨어. 인터넷 그림 좀 쓴다고 다 했냐? 너 방구석 그림쟁이들 모르냐? 걔네들 자기 그림 쓰면 돈 내라 그러잖아. 어지라 그래. 무슨 그림 좀 쓴 거 갖고 돈을 내. 깝치고 있어. 선 좀 그었다고 대단한 거 한 줄 아네. 근데 자기는 유튜버니까 그런 걸로 이슈 타면 엄청 난감해지는 거 아니야? 아 어차피 다 80%는 해외 구독자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나락 가면 이런 오마카세도 못 먹잖아. 아니 안 간다고. 한국 애들만 열등감 찌들어서 나락나락거리는 거고 외국 애들은 안 그래. 그리고 이씨 그림 좀 쓰면 안 되냐? 왜 댓글에 반응이 없어? 다른 계정으로 좋아요 달아서 배들 만들어야지. 어? 뭐야? 왜 내 댓글 안 보여? 설마 유튜버 내 댓글 안 보이게 계정 차단한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에? 아이씨 이건 또 뭐야. 제 그림 도둑질하시고 계정 차단까지 하셨네요. 계정은 계속 만들면 되거든요. 공론화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세요. 얘 유튜버야? 구독자 2명? 어이가 없네. 유튜버인 줄 알고 괜히 쫄았잖아. 안녕하세요. 유튜버 쌀겜 TV를 공론화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린 자켓 남자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영상 꼴 뭐야? 그냥 잼민이인가 본데? 왜? 뭐가 잼민이야? 아니 아까 나 댓글로 저격하네. 잼민인가 봐. 아 뭐야 괜히 쫄았네. 지 그림 좀 썼다고 오지게 긁혀서 떽떽거리네. 지가 피카소야? 그림 좀 처그린 걸로 돈 받는 게 신부가 못돼 처먹었다. 할 줄 아는 게 고작 그림질밖에 없는 불쌍한 친구들이니 그거라도 해서 몇 푼 벌어야지 어쩌겠어. 이따 여기 호텔 라운지 바나 가자. 이씨 유튜버들은 하이브 미니진 사건만 다루고 내 사건은 왜 안 다뤄? 내 영상 조회수 얼마 나왔지? 아이씨 조회수 4회 뭔데? 어? 근데 내가 댓글 달았던가? 너 잼민이지? 이 사람 그 유튜버잖아! 뭐야 지금 딱 방송 켰네! 내가 가면 안 될 거야! I will show you 개쩌는 야송 like 부재짱! 쌀겜TV는 제 그림을 무단 도용하며 프사로 쓰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 계정 확인하면 제가 먼저 그린 증거가 있습니다. 야 잼민아 어차피 내 구독자들 90%는 외국인이라 방송 중에 한국말에도 못 알아들어. 빡대가리야. 너 연구 차단. 말도 안 돼. 그럼 이 유튜버한테 사과도 못 받는 거야? 어? 누구지? 여보세요? 쌀겜TV 생방송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누구신데요? 아니요 저도 썰겜TV 피해자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썰겜TV의 피해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학생분과 같이 그림쟁이이며 과거 썰겜TV의 썸네일러였습니다. 썰겜TV는 트위터에서 저에게 다가와 썸네일러를 제안하였고 그때 그는 70만 유튜버였기에 전 당연히 좋다 하고 수락하였습니다. 그는 돈 받고 먹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림 파일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하여 70만 유튜버가 몇 푼 갖고 사기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수락을 하였지만 제 썸네일 작업본을 갖고 도망쳤습니다. 월 몇천씩 버는 대형 유튜버가 고작 5만원 주기 싫어서 사기를 친 거죠. 나쁜 녀석!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신상을 안 해내면 되지 않나요? 신상을 어떻게 알아내죠? 제가 마라탕으로 사준다고 끌어내서 형제 보고 갈까요? 마라탕으로 유혹은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리시면 그럴 수는 있어요. 피해자가 저희 둘 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분을 포함해서 썰겜TV에게 당한 그림쟁이들 7명을 모았습니다. 질부에 닥치세요 좀. 이들과 힘을 모아서 유튜브 코리아 말고 유튜브 본사 메일로 저작권 신고를 하려 합니다. 같이 썰겜TV 망하게 합시다. 아이 좋아요. 제가 뭘 하면 되죠?
피해 사실을 다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나요? 오, 저 작업과정 녹화해놨는데. 좋아요. 그럼 그거랑 인스타 올린 거 날짜 보이게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피해자인 우리들은 썰겜TV에게 피해당한 증거를 첨부해 유튜브 본사에다가 영어로 구구절절 전부 다 자세히 써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세계적인 머러범머 먹기야 구글이 먼 나라 한국 최민희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에? 에? 뭐야, 썰겜TV 검색해도 안 나오네? 소임마! 유튜브에서 처리한다고 메일 왔고 확인 결과 썰겜TV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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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뭐야, 유튜브 우린 아니었어? 왜 복구를 못한대? 뭘 저작권 때문에 채널이 삭제가 돼? 뭔 개소리야 이게! 어? 뭔 메일이야? 썰겜TV님 구독자인데 채널이 갑자기 삭제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메일 보내요. 저는 썰겜TV님의 팬이 아닙니다요, 멍청 똥대가리야. 님 그러게 누가 남의 그림 도둑질하라 함께 채널 폭발 개꿀 퐁퐁이죠. 폭발은 예술이다. 이 양반 갈 때도 예술로 가는구만. 지금쯤 채널 터져서 엉엉 울고 있겠죠? 하지만 난 신나서 쭈쭈마 먹으면서 기쁨의 춤을 갈기고 있죠? 킹킹 맞죠? 하지만 어쩌죠? 당신은 나를 못 잡는단 사실. 어, 난 미치겠죠? 오, so sad. But I'm so funny. 힙 꺼며 퍼피. 아, 재미를 자세 내가 죽인다. 야! 네? 누구세요? 나 썰겜TV다. 너 어디야? 네? 번호 공개하셨네요? 어? 이게 어쩔 건데? 재민이가 경찰에 신고라 당해? 나 신상 유튜브에다 퍼뜨릴 거 있냐? 뭐? 정신 나갔냐 재민아? 이거 불법이야! 불법? 하지만 난 적법 소년이죠? 야 미친! 야! 너 미쳤어! 그러게 누가 적법 건드리래? 야! 야! 난 신경! 신경해봐! 적법은 참지 않지!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그렇게 전 신상을 퍼뜨린다고 예고하였지만 똥줄 좀 타보라고 겁진 거였고 핸드폰 번호를 피해자 단톡방에 공유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6학년 썰린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체육대회를 하셨나요? 저희는 전교생이 하는 체육대회가 아닌 학년별로 하는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치 100팀이 아니라 반별로 팀수가 정해지는 체육대회였죠. 그것 때문에 애들 승부욕이 냉이 뱃살처럼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야 할 체육대회는 사건 사고들이 가득 터지며 최악의 체육대회로 남아버렸는데요. 에? 야, 쟤네만 뭐야? 뭐가? 에? 저런 캐릭터 넣고 한 번티는 금지라 했잖아. 저기 몇 반이야? 어... 얼굴이 잘 안 보여. 체육쌤 있네. 3반이다. 그래 그랬으면 우리 반도 세일러 잼으로 반티 입었지. 나는요 세일러 잼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 못해요. 세일러만 원역자가 널 용서치 못하겠는데? 네! 캐릭터 반티 금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 금지지 왜? 그럼 쟤네만은 뭐예요? 어? 뭐가? 따로 허락을 받았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잼민이는 거짓말을 치는지 안 치는지 다 알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장난치면 못 써요. 아니요, 다 꽤 들고 있어요. 왜냐면 전 흔중들의 서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게 한턱의 카카시다. 카카시 마냥 내절하는데 선수네. 뭐냐? 쌤, 얘 초지 코스프레에 왔는데요? 아니, 꽃달! 잼민아, 렌즈 빼라. 너무 화려한 거 학교에서 금지라고 했지? 반티 가운데시로 맞춘 애들도 있잖아. 그건 걔네 반이고. 왜 걔네 반이 가능하고 저희 반은 안 되는데요? 쟤는 진정했다. 체육쌤. 왜? 쌤만 반티 왜 가오나시에요? 캐릭터 반티 금지잖아요. 금지긴 뭘 금지야? 에? 쌤이 학교에서 캐릭터 반티 금지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그건 너네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 너무 눈에 티는 옷이나 캐릭터 옷들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그랬는데요? 학년부장 선생님이요. 우리 보세요 선생님. 내가 체육 선생인데 우리 반 애들 체육대회 옷도 맘대로 못 정하나?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요? 님! 내가 학생 부장 선생보다 몇 년 선배인데 내 앞에서 부장 선생님이라 그래 지금! 앞쳐 뻔물르나? 죄송합니다. 애들 관리나 잘해요. 쌤 죄송해요. 체육쌤 인성 오지구질했네요. 저 체육쌤은 악명높기로 유명합니다. 체육쌤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을걸요. 아! 체육시간에 피구할 때 얼굴에 공 맞아 아파하는 저에게. 야야, 그거 갖고 엄살 부리지 마라. 딱 봐도 살짝 맞았구만. 관종이냐 관종?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선생님입니다. 쌤! 저희 반 운동회 1등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1등하면 어차피 학교 측에서 1등반한테 피자 돌리잖아. 그래도 쌤이 뭐 하나도 사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참나, 너희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선생! 마라탕 사주세요! 뭐? 마라탕? 탕후루도요! 어?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생 맘매? 탕! 탕! 후루! 후루!
먹으려고 1등 하기 위한 저희 반 열정이 불타오르네. 빠이요. 관종 잼민이와 흥부 덕분에 응원 댄스 대회 1등하고 공던지기 2등, 줄다리기 1등, 줄넘기 1등하여 저희 1반이 전부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운동에 꽂힌 선생님 달리기와 개즈가 남았죠. 하지만 여기서 체육선생님 때문에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야 마는데요. 선생님 달리기는 남자인 체육선생님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다른 반 남자 담임쌤과 같이 모래주머니를 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체육쌤인데 당연히 체육쌤이 1등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 다른 반 남자쌤이 앞서나가며 1등으로 데려와자 갑자기 체육쌤의 반칙급 발진으로 다른 반쌤을 밀어버렸고 1등으로 들어와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반칙이었고 점수가 큰 종목이었기에 이걸 지켜본 4반 애들은 심판에게 분노의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체육선생님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결국 체육쌤이 1등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반까지 화가 나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체육쌤이 반칙으로 1등을 해버려 3등에서 저희 반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임쌤에게 항의를 했지만 담임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미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체육쌤의 반응은 개주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개주는 3번씩 나눠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에서 1등한 두 반이 결승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반지광 체육쌤 반 3반은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고 저희 반은 1등을 하여 결승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승전에서 저도 2등 점수를 받는지라 예선전에서 탈락한 현재 반 점수 1등인 체육쌤 반은 이기고 저희 반이 1등을 하는 것이죠. 무효야 무효! 뭔 상황이야? 내가 파볼게! 살려라! 뭔 상황이냐? 반칙왕 겁나게 화내고 있는데? 재경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1반, 2반, 3반 개주들은 다시 나와주세요. 알고 보니 체육쌤이 1, 2, 3반 개주 경기 때 운동장 일부가 미끄러웠다고 억지를 부려 난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주를 다시 하였고 정말 억울하게도 3반에게 역전당해 결승전 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고 3반이 결승전에서 졌지만 2등 점수를 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동에서 1등을 해버리고야 말아버립니다. 야! 하! 1등! 내가 명색의 체육쌤인데 당연히 우리 반이 1등이었지. 누가 1등을 해! 쌤!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10분 쉬고 시상식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화장실 갔다 올래? 그렇게 쉬는 시간이 되어 다른 반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3반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비 알고 있다. 나 쟤도 못 먹은 숲불쌍이 있어. 어떡하니? 이딴 식으로 체육쌤 반 애들이 공짜 1등이라고 다른 반 애들을 잔뜩 비꼬고 있더라고요. 대망의 1등은 바로 3반입니다. 반칙왕 체육쌤반인 3반은 1등을 반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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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여러분들은 정숙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은 개뿔! 이것들이 지금부터 따지는 반은 체육시간에 안 나가고 반에서 이런 수업할 거야! 반칙 써서 공짜 피자 먹으니까 좋으세요!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났나! 예선 쑥떡쑥떡 따지 말고 맞다이로 들어와!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은 전부 1층 신발 갈아 신는 곳으로 와주세요. 명령질이야. 학생 부장이면 나야 나보다 후배면서. 도대체 운동회를 어떻게 했길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학부모들한테 항의 전화가 와요. 체육선생님 교직원 달리기 반칙이 무슨 소리예요? 뭘 반칙이에요? 영호쌤이랑 몸싸움 하다가 영호쌤이 넘어진 거죠. 대놓고 밀어넣으시고. 뭐라고? 조용히 하세요. 뭐 잘했다고 싸워요. 그리고 예정도 없던 개주 재경기는 또 뭐예요?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무거우시죠? 재경기는 뭐냐고? 우리 반 트랙 쪽이 미끄러운 것 같아서요. 불공평하니까 다시 한 거죠. 그걸 다시 해서 모린반이 1등하고 공짜 피자 얻어먹으니까 애들이 화나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나요. 이걸로 우네 애들도 있대요. 우네 애들도. 아니 그리고 반지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내가 캐릭터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뭐야, 갑자기 마이크 켜졌나 본데? 학부모들 난리 났을까? 선생님이 책임져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체육쌤 반 피자 없고 그거 원래 1등이었던 1반으로 줘. 그리고 쌤 사비로 교직원 개주에서 넘어뜨린 4반 쌤 반도 피자 사세요. 아니 제가 피자를 어떻게 돌립니까? 지금 4반 학부모들 난리 나서 항의 전화 다섯 통을 왔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좀. 어머 마이크 여태까지 안 꺼놨네요. 체육쌤 반칙해서 혼나는 거 애들 다 들었겠다. 어쩌나? 얘들아 반칙하면 이렇게 된다. 원래 귀신도 아까도 봤어요. 나이스.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뭐 잘했다고 소리 질러요? 빨리 피자를 알아보세요. 와! 쌤이 꽁으로도 사주겠다! 야! 아까 꼽주던 3만원 있어!